자, 이번엔 최고의 밥상을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지웅이네 가족이 어떤 최고의 밥상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함께 만나러 갑니다. 그린 투어 최고의 밥상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나물 같은 것도 옛날처럼 안 먹어 이게 아니고 우선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근데 엄마 거는 여전히 맛이 똑같아요. 과연 오늘은 어디로 가나? 우리를 또 어떤 고생을 시키실 건가? 제가 그래서 오늘은 네. 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힌트? 오늘의 힌트입니다. 장화? 아니, 이건 장화인데 소똥을 치우거나 농사 지을 때밖에 안 해봤거든요. 맞아. 지금 뭐 심을 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알고 있어요. 너는 무슨 생각이 드는데? 갯벌. 갯벌?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의 여행지는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거촌 마을. 지웅이가 똑똑해요. 지웅이가 맞췄어요.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밥상 차리기 대작전! 기대하시라, 충남 스타킹 최고의 밥상! 꽃게가 또 차리라고 하니까, 꽃게. 그리고 가을 전어. 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다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한껏 품고, 맛있는 밥상 찾아 출발! 우리 가족이 서천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닷물이 쫙 빠져 있었어요. 썰물 때군요. 그래서 깨끗한 갯벌을 볼 수 있었답니다. 아, 맞다! 맛선생님을 찾아야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각자 흩어져가지고 최고의 맛선생님을 한 명씩 한번 알아오는 거. 언제나 배고픈 우리 가족. 한시라도 빨리 최고의 밥상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았어. 우리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자, 누구, 누구? 어? 하나, 둘, 셋, 한번 이제. 하나, 둘, 셋. 김우이신. 와! 어, 유명한 분인가 봐요. 맛선생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우이 나오는 양반들이네. 아, 좀 무서워요. 우리가 맛선생님 찾아서. 이거 영원히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참소봐요. 뭐예요? 조개가 이게 무슨 조개 이게? 맛조개. 맛조개? 김우석 할머니의 조개탕을 맛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진정한 맛선생님이구나. 아니 어머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밥상 찾아왔는데 조개 보니까 제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조개 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요. 없어, 이게 다야 가수. 뭐가 이거? 조개가 다 떨어졌다고요? 어휴, 다 먹었으니 어떠죠? 일하지 않은 자, 먹기로 말라! 맛조개를 잡기 위해서는 삭과 소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쏙 올라와요. 네. 오, 지금 나왔다! 신기하죠? 아, 맛조개의 손구멍을 찾아내 소금을 솔솔 뿌려만 주면 알아서 쏙쏙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일석삼조! 지가 알아서 나와요, 잡으러. 맛조개 잡기 참 쉽죠잉. 그때 자리를 옮기는 엄마 아빠! 자신있게 맛조개 잡기에 나서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조개는 보이지 않고. 설탕 아니야, 너 설탕? 다급해진 엄마 아빠! 손은 더욱 빨라지고 맛조개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어, 무슨 차이죠? 왜 그런 거죠? 이 맛조개가 사람을 가리네. 결국 못 잡는구나 하는 순간. 나왔어. 우리 어머니는 이게 한 번 뿌리면 거기서 한 마리씩 나오는데 우리는 한 10번 뿌리면 한 마리가 나와. 그러니까 바다가 짱. 소금만 뿌리면 고개를 쏙 내미는 귀여운 맛조개. 우리 가족은 최고의 밥상도 이겨버린 채 맛조개 잡기에 푹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잡았어요. 조개를 소금으로 잡는 게 신기해요. 처음에는 수월하지 않은데요. 이게 방법을 아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더라고요. 다시 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이었습니다. 야, 이제 뭐 이 정도 조개면 우리가 충분히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제 해선이 씨 시방 못 먹는디? 네? 2시간, 2시간 먹는데? 아, 그럼 2시간 그렇죠. 전에 캐라고 하셨어야죠. 아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셔가지고 캐시든지. 아니, 정 PD님, 2시간 남는다는데 이제 뭐예요? 당황한 PD 삼촌. 결국 우리 집에 가장 아빠가 나서
먹었습니다. 어? 야, 여기 지도 있다. 보자. 예? 뭔데요? 아, 보지 마요. 우리 거예요.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던 아빠가 고민한 끝에 결정한 곳은 바로. 여기 한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예. 네. 20분. 무치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출발. 한산하면 딱 한산 모시, 그죠? 배짜고 그런. 그죠. 모시, 모시 가지고 옷만 만드는 것 같아. 뭐예요, 그럼? 떡? 비지 삼촌 궁금하시죠? 우리 아빠가 강력 추천한 이곳은 모시 입은 떡을 만든 모시 떡 방앗간입니다. 일단 맛부터 보고요. 보니까 먹는 거에는 도가 트셨네. 피디 삼촌 어떠세요? 오기를 잘한 것 같죠? 아, 예, 찍고 계시네. 피디님 어떻게 만족하시나? 잡으려고. 여기는 모시밭. 모시가 무엇이요? 모시가 무엇이요? 아, 이게 모시가 무엇이냐고요? 모시가 무엇이요? 한번 모시고 싶은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겠습니다. 모시를 이렇게 많이 모셨네. 어? 찰떡궁합 엄마 아빠. 부창무수네, 부창무수. 그런데 옷은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모시 하려면 이렇게 훑어. 그래야 이렇게 갖고 얘는 뭐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 이렇게. 그럼 얘는 백기님이로 또 뱉게 갖고 모시 맹기는 거야. 참 이것도 긴 모시 떡은 어린 모시 입으로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푹 삶은 모시 입과 쌀가루를 잘 섞어서 반죽하고 맛있는 고무를 넣어서 송편 모양으로 예쁘게 비치면 모시 떡 완성! 잘 쪄주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정말 맛있겠죠? 먹어봐. 맛이 어때? 맛있어요. 맛있지? 모시님이 쫀득쫀득한 떡으로 변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모시로는 옷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팔방 미인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모시 떡을 만들고 있는 동안 맛 선생님께서 조개밥을 다 지어놓으셨어요. 조개밥. 우리가 직접 캔 맛조개로는 조개탕을 끓여주실 거예요. 어머니 이거 불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안 적어요? 조개에서 불이 나오니까. 맛조개는 쫄깃쫄깃 국물은 시원한 조개탕 완성! 드디어 충남 서천 월화성 마을 최고의 박수님 완성됐습니다! 빛이나, 빛이나 밥상에서. 시식 시간! 고소한 쌀밥에 탱탱한 조개살.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조개밥을 야, 더 맛있게 먹는 맛있다. 방법. 양념 간장에 슥싹슥싹 비벼 먹으면 조개밥에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아빠와 하은이는 조개밥에 푹 빠졌고요. 튼튼할 수밖에 없네, 하은이야. 저는 정말... 조개탕 매력에 완전 빠졌답니다. 한 글 더 주세요. 통통한 맛조개를 새콤한 소장이 뿜 다음 잘 비빈 조개밥 한 숟가락을 가져가 입안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른 같아요, 어른. 네. 엄마는 맛선생님 표시조개 김에 완전 반하셨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 푹 빠져버린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겠지. 처음 먹어봤는데요. 간장 넣어서 비벼 먹는 밥 중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딱 먹는 순간 청량한 느낌이 그 달콤한 느낌. 최고의 밥상!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그린 투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디 삼촌이 갑자기 우리 가족을 항구로 불렀는데요. 출발하실 때 네. 그 꽃게랑 전어를 드시고 싶어 했잖아요. 아, 먹고 싶었지. 네, 그래서 어렵게 꽃게배를 내일 섭외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그런 경험 절대 원하지 않고 편하게 쉽시다. 우리 가족의 운명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지웅이의 일기 충남으로 떠난 그림 투어. 오늘은 갯벌에서 조개를 캤다. 그런데 조개 캐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조개는 조개 구이만 좋아했는데 내가 직접 캔 조개로 만들어서 그런지 조개탕도 완전 최고의 맛이었다. 조개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조개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좋아하진 않았는데 사랑하게 되는 뭐가 터게 될까? 지웅이의 일기 끝. 네, 우리가 뭐 곤드레밥도 소개해드렸고 콩나물밥도 소개해드렸는데 조개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간장에 비벼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아우 발음이 안 되네. 네, 고생 끝에 최고의 밥상을 만난 거였는데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